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저 잠시 화면 가렸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시네. 아이, 뭘요?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그룹은 언제 하시게요? 핑맨님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핑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오늘 술게임 했습니다. 길드원끼리 모여서 술게임 했습니다. 아, 우와, 술게임도 하고. 와, 대박. 역시 해적단 그 세군님이 히든을 못 찾으셔서 표독해지셔가지고 다 붙잡아놓은 다음에 줄봤다 맞고 얼차려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세구가 기강을 기가 막히게 그냥 잡는 거구나. 어쩐지. 예, 예, 예. 아유, 그렇구나. 피멍 드셨나? 그러면서 저는 안 들었는데 계란님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거의 계란 깨지신 거 아닌가요? 네, 거의 깨지지 않았나. 아, 진짜요? 아, 빠따 시계 맞으셨네. 저희 세구가 뭐 그런 애는 아닌데 아마 많이 기억 잃으셨어요. 줄 빠따 치고.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잠깐 살쾡이가 왔다 가가지고. 아, 다행이다. 그러면 뭐 문제 없겠네요. 기억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니요, 저희 뭐 기깔나게 찾아봅시다. 보니까 이번에 힌트 공유를 우리가 만약에 했으면은 두 길드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하나는 나왔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나도 그 생각 하긴 했었어요. 저희도 아까 그 얘기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차라리 거기도 인원이 좀 되고 날탈 좀 있잖아요. 날탈 있죠. 네, 그래서 차라리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뭐 찾은 사람이 임자면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핀볼을 돌리든지. 아, 핀볼 치기 하자. 아, 근데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뺏기면 어떡해요? 핀볼 돌리는 동안. 미리 대기 해놨다가 핀볼 찾을 저희는 설레발 많이 쳐놨어요. 던전 카드 일부러 안 먹고 오늘 히든 먹여주자 하고 막 그런 설레발도 다 쳐놨어요. 저도 영웅 스킬 다 안 까고 히든 먹고 영웅 스킬 다 까야죠. 영웅 스킬 하나도 안 까고. 이게 맞지. 아, 근데 그게 필요하지 사실. 근접까지 간다, 인정? 네, 다음은 저희가 먹읍시다. 남 줄 거 그냥 우리 혈맹길 그래. 갖는 게 낫지 않겠냐. 다른 길도 줄 바에 그냥 우리가 먹자. 그리고 이제 몰아주기 하는 거지. 히든 딱 먹으면 몰아주기 좋지, 하는 거지. 좋다. 스토커 왔다, 스토커. 스토커 왔다. 아마신님! 와, 이러니까 진짜 스토커 같네? 근데 대가로 좀 들어가서 다이아 세트 한 12개만 좀 갖고 오렴. 와, 근데 그 정도면 많이 봐주셨네. 그쵸. 용암 양동이 두 개가 다이아 세트 모시겠니요? 예, 오늘 들어오셨거든요. 와, 인플레이션 왜 그럽니까? 일파님, 저희는 데리고 오면은 두 개 80개 만들어 오라는데. 아, 진짜? 죄송한데 그걸 비정상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이 세계에서 정상이랍니다. 아, 저 아직 길드 가입도 안 했고. 나아준 은혜가 있는데. 진짜 요즘 애들은 진짜 아, 그래서 제가 그 뭐냐 그래도 첫날에 바로 그냥 다이아 쉘터 가득 채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만식이 형. 안녕하세요. 그 비번님이 릴파님 아들인가봐. 근데? 이 세계의 룰을 잘 모르시네.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룰을 모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대충 알아요. 대충 훑어봤습니다. 요 제가 땅에 들어가서 셜컷 박스 드리고 다이아 네네. 64개로 꽉 채워달라고 했거든요. 해야죠.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나하나씩만 넣어봤더라고요. 아니 가득 채우라면서요. 비번님. 예. 모래 혹시 12만 개 캐고 막 그런 거 모래 12만 개요? 형님? 저희는 산을 옮기거든요. 모래 12만 개면 산이 아니라 사막 하나 아닙니까? 저기는 아마 12만 개를 캘걸요? 아, 저 갑자기 집에 보수공사에게 생각나서 안녕히 계세요. 와, 자식농사 망하셨네. 내일은 호적에서 파버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확실하게 네.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처음에, 오냐오냐 했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머물쩍 넘어가버리면 진짜 아예 안 해요, 진짜. 진짜 안 돼요. 저 진짜 관심시키려고. 팁 하나 알려줄까요? 네. 이제 접속할 때 아들한테 시키고 아들 하면 사이드에 CCTV처럼 켜놓고 딴짓할 때마다 가가지고 집합. 아, 방송화면을 켜놓고요. 내가 이러려고 너를 초대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아, 이런 건 처음 해봐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맞다. 릴파님, 그 제가 30제 활을 일단 드릴 건데. 와우, 30제 활. 와. 이게 신성력 활이라서 제가 이거 주문서도 하나 사드릴게요. 한번 발라 보실래요? 네. 제가 이거 사올게요. 릴파님 약점 잡은 거 진짜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농담. 아, 자. 왔다. 내놓은 자식. 무슨 말씀? 제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 잠깐. 피미니, 피미니 살짝 벽이. 뚝뚝뚝뚝뚝뚝뚝.
네, 훈육이 필요해. 아유, 핑맨님 감사합니다. 네, 훈육이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진짜 거의 오은영 선생님급이네. 피근영 선생님. 애들은 한 달씩 주물러 줘야 돼요. 아하, 어머니 그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어머니. 아, 나 죄송, 죄송. 장난인 줄 아네. 장난인 줄 아네. 아,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장난이 지나치십니다.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난 같나 봐. 이거랑 어 뭐야 이거 어 이 활 왜 이렇게 커요? 아 제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무서워. 아, 그래서 제가 두 개 사왔어요. 아 진짜요? 30만 원? 형 부자야? 어? 어 왜 왜 왜? 신속력 5.6인데요? 잘해. 아 그럼 아, 그래. 아 하나 더 하나 더 제가 더 사와서 이럴 줄 알고 이럴 줄 알고 준비한. 형한테 가시죠. 도전 도전 외치셔야 돼. 도전 도전. 왜? 공격력 9.9. 오, 상업. 특수 옵션이 9.9인 거예요? 네. 최상업, 최상업. 와, 상업, 완전 최상업. 마음 같아서는 이제 길탈 한 다음에 그쪽 길로 가고 싶어요, 진짜. 안돼, 안돼요. 제가 여기 고열이랑 단물 다 빨았으니까. 이제 형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야 돼. 형 무대 한번 쓰자. 형 슈퍼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도마의 생선 둘 중 하나거든. 안 되겠다, 릴팟님. 프로미스 네. 길드 저 백백백 찍은 다음에 얘들아 나 이제 마저 팔게 하고 은근히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랭에너 은근슬쩍 좋다. 넘어오겠습니다. 대박 좋다, 대박 좋다 좋다. 좋아요. 어차피 나락도 낙이거든요. 한번 갈 때 됐어요. 이제 리판님 저도 네, 갈 타임 됐잖아요. 형 한번 가자. 아니 근데 저희 진짜 막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완전 자유축인데 그래. 괜찮아요? 저도 제 성향이 살짝 개시팔량이라서 오 완전 저희 길도 아까 그런데 그럼 진짜 잘 어울리시겠다. 그럼 저 백백백 찍고 빨리 길탈 조질게요. 아 만신님 만신님 그거 하자. 길탈하고 여기서 잠깐 놀다가 다시 길드 받아달라고 하는 콘텐츠 어때요? 전 좋아요. 저 여기 제 스캔 좀 하나 찍은 다음에 아 근데 여기 척살단에 자숙 네컷이랑 케이님이 같이 찍어주신다 해가지고 여기 돈 주고 찍은 다음에 저희가 정장 맞춰드리니까 정장 맞춰서 여기서 게임도 하고 막 같이 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길드 들어가지고 얘들아 나 다 놀고 와서 이제 받아줘. 아 형 아까 치키였다며. 어 맞아. 탈주닌자 한번 해. 제가 어차피 외출걸 하루 있으니까 제가 그날 길탈하고 저 부르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정장 하나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나 그날 방송 좀 볼게. 사람이 어디까지 욕먹을 수 있나 한번 볼게. 아마 그날 나는 방접할 그런 느낌일 거야. 방접. 그러면 이렇게 사람임? 네가 사람임? 이러면 일단 그거 무조건 나올 거야. 방접. 와 길탈쇼 재밌겠다 근데. 아, 다음날 검은 화면 배경으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 유어각이네. 머싸다 머싸다. 머싸님 안녕하세요. 안녕 머싸야. 안녕하세요 릴파님. 네. 우와 그거 뭐예요? 이거요? 대박이죠? 우와 딱 멋있죠? 우와. 어 강만시오 안녕. 우리 봤어 안녕. 아 여기 있었구나. 나 여기 더듬이 쳐서 벌레인 줄 알았어요. 나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작됐다 기썸. 야 기썸이라니 그런 거 없어. 맞아. 그래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봐. 릴파님이 이제 컨텐츠 이렇게 하시잖아 한 번씩. 근데 시간대가 좀 많이 안 맞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도 좀 어찌하나 있더라고. 미리 홍보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버님한테 요청해서 상품 같은 거 좀 지원받으면 많이 올지도. 어 맞아. 뭐 영웅 스킬북이라든지 아버님 이런 거 지원해준다고는 하던데. 그 컨텐츠를 릴파님이 만드신 맞아. 거잖아요. 어 맞아요. 그거를 아버님한테 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메인으로 한번 어떻게 출진이 가능할까요? 이벤트성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할 것 같은데. 내일 여쭤봐야겠다. 아버님 지금 안 계시는 거? 어 있는데? 오 진짜요? 지금 물어보시죠. 혹시 계신가요? 아니야 릴파님 그거 말고 너블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벽통과 버그 발견했어요 아버님. 벽통과 버그 이거 유출돼도 되는 건가요? 화면 잠깐 가렸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날 듯 하면서 뭐 아니면 뭐 마저 계속 복사되어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저 잠시 화면 가렸어요. 와 억울해 쩐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시네. 아이 뭘요. 다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아니 이런 거 배워도 되는 거임? 아들 지나가요 일파님. 아 깜짝아 아버지? 아 아니, 아닌데.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아들이라 부르시길래. 아유 어머니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화이팅.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나락을 보내려고 사람을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